마다가스카르에 사는 한 9살 소녀가 점점 다리가 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9살 소녀 피펠리나는 여느 아이들처럼 뛰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소녀에게는 평범한 일상조차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가족들은 피펠리나에게 당장 절실한 도움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펠리나는 국제구호단체 머시십의 도움으로 무료 다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머시십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한 사람들에게 무료 수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딸이 다시 건강한 다리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루두비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머시십에서의 수술과 재활치료는 6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루두빈과 피펠리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두 다리로 학교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